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해볼까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 오늘 막판까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코스피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의 조정폭도 크지 않은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기에서는 그래도 상승 방향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또 화요일날 연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간에서는 좀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조정폭 자체도 뭐 그리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2차전 반도체 섹터들도 좀 낙폭이 있었다가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세가 계속 이어졌던 주도주였던 2차전지 섹터들도 어느 정도 반등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수소 섹터와 그다음에 오늘은 또 바이오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그동안에 좀 코스피가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거에 비해 좀 못 올랐던 부분들에 따라서 맞추기 전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역시 좀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상방으로 보는 것은 여전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특히나 환율 흐름들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300원 하단을 좀 깨고 내려가면 훨씬 더 좀 강한 모습들을 통해서 2600선도 돌파하는 흐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그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의 조정폭은 뭐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장과 금요일장으로 주 후반으로 좀 접어드는 모습이지만 다음 주를 노려서 생각해 보신다라면 저가 매수 기회로서 잡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될 거고요. 특히나 반도체 섹터에서 좀 삼성전자는 좀 쉬어가지만 중소형 단으로 좀 낙수 효과는 분명히 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반도체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도 반도체 섹터 포함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